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국화꽃 향기와 함께 풍요의 계절 가을의 절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2013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각 사회복지 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과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의 큰마당 큰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박정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동적이고 한정적으로 와닿는 복지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 모두가 복지 주체와 주인 되는 선진화된 복지 정책의 구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11만 시민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복지입니다. 진실된 복지 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망찬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 시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그동안 참여하고 봉사해 주신 복지 관계자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소중한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지라는 말이 대두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의 요구가 되고 정치권의 관심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1년 예산이 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가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3분의 1이 복지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우러 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수적 과제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 고령시 사회복지에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 근로자 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으로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편의, 특성, 욕구에 부응한다. 하나,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사를 흐름에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에 임하려한다. 2013년 10월 12일 고령시 사회복지 일도 Thank you.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이야기마을 원장님과 그리고 함께 이끌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이만은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현장에 IN 뉴스 임채남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 보령시에 이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뭉쳐서 보령시 여성 단체 협의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 협의회입니다. 자, 복지박람회 현장에서 오늘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보령시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홍보 및 또 그리고 전기 전략 하자는 그런 캠페인 및 떡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전략 잘 하겠습니다. 떡 하나 주시죠. 네,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어른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고요. 같이 만들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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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검사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아, 네. 해드리는데 어머님 그 정도는 아니셔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찝히는 게 뭐냐면 국제박람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건강보험공단 홍보와 또 그 체지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자기 상태를 적절하게 상담해주고 개선할 바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기 이름입니다. 오늘 저 보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 하고 계시나요? 저희 보령시각장애인연합회는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로서 우리 보령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체험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또 직접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재활 복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있으며 또 많은 자원봉사들이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점관과 점필과 또 점자지를 이용해서 찍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고요. 향이 굉장히 좋네요. 어떤 서비스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커피를 지금 추출해서 팔고 있어요.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나왔고요. 저희 여기 시각장애인 바리스타세요. 그래서 같이 커피 판매 시음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떤 서비스? 맛있는 거 지금 팥빙수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들 다 뭔가요? 예, 봉사예요 다. 예, 좋은 일을 하고자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주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목적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보령 시민들을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건 장애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일단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그 상대방의 그 느낌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에요. 친구에게 잠깐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장애 이 체험을
특별하게 신청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장애인들이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는지 궁금해서. 우리 친구가 보통 친구들은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분야가 이 장애인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특별히 두 친구가, 한 친구랑 또 한 친구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체험을 집장하기로 했는데 어떤 계기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설이라든가 방문하셔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시설이나 방문 많이 하죠. 저기 어르신들 계시는 요양원 같은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적은 언제세요? 예,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저희들도 이제 사람은 언젠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도 그럴 시절이 올 것 같고 그런 것 느껴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보람을 느껴요. 지금 뭐 하고 계신지 한번 어떤 거를 만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직접 비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로 그 속에다가 이제 편대나무 향, 녹차 향이라든지 그 향을 넣어가지고 천연 향을 넣어서. 네, 저희 보령 효원하는 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인데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여가 활동뿐만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지역 안에 저소득층 주민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나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모이면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전국의 247개 중에 하나인 재활센터예요. 그러시면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저희가 그 공동체로 나가기 전 사업 단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 안에서 착한 카페라고 커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누룽지 과자라고 해서 누룽지 과자 제조하는 그런 사업단 혹은 이제 뭐 떡 나눠주고 있어요. 빨래 봉사, 목욕 봉사, 청소 봉사 그리고 이런 거 주로 많이 하는 일이 많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 장애인들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은 드리면은 아 그런 거 맛있게 드실 때.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그 소외된 가정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제8회 보령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현장, 제5회 보령시 복지박람회 현장의 IN 뉴스 임채남입니다. 사진기자 강병찬입니다. 리포터 정민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감각이 있는 뉴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IN 뉴스.